거친 고춧가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넣어주시고 잠깐만, 고추장. 어떤 고춧가루요? 붉은 거. 붉은 거. 붉은 거. 매실이 들어가요. 네. 통깨. 매실 하나, 통깨. 그리고 절대 안 들어갈 게 있어요. 뭐요? 참기름. 참기름 안 돼요? 왜요? 절대 상극이에요. 아, 참기름 아, 상극이야? 네. 둘이 오케이, 만나면 이혼해야 돼. 아, 이혼해야 돼. 고추장. 크게. 크게 한 숟갈. 와, 있는 대로 크게 한 숟갈.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아니야, 참기름 안 돼. 아, 안 돼. 참기름 안 돼. 참기름은 상극이야. 미쳤어요. 여기 뭐라고 안 들려. 참기름은 안 돼. 아, 고추장, 오케이. 고추장 크게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게 자체가 너무 싱거워요, 지금. 간장 한 큰술. 양조 간장 다 쏟으면서 한 큰술. 국물 줄 알았더니. 오. 그리고 이 수릭에 소금 안 돼. 자, 근데 간장 같은 거 안 들어갑니까? 지금 한 간장, 간장 넣자. 하나, 하나, 하나. 간장 하나. 한 숟가락. 어. 아우, 추워. 미카엘, 내가 항상 말하지.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자, 이제 묻히는 거야, 살살살살. 묻히는 거, 양념을 이렇게. 자, 이제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뒤집어. 아까 한쪽으로 넣고. 설탕도 안 넣어요. 게하고 설탕하고는 상극이에요. 야, 상극이 많구나. 참기름하고. 참기름, 설탕 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주고 요때 이제 파를 넣는 거예요. 아, 예. 아 이때 파! 요때 파! 예. 예. 동민아, 예. 고춧가루 조금 더 줘. 몇 개 넣을까요? 한 두 개만 더 넣어. 얼큰하게 먹자. 예. 아, 고춧가루를 더 넣는 거네? 자, 난... 고춧가루 두 개 정도. 이거는 뭐 각자의 어떤 그럼. 그 취향이니까. 취향이죠? 그대로 마무리하는구나. 아, 그냥 바로 먹어도 돼요? 그럼 잘 응. 먹는 거야. 아. 어, 양념이 딱. 잔치집에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지. 됐다. 자, 이제 간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어머. 살이 딱 먹었을 때 이렇게 물컹물컹 그런 게 아니라 살아 있어서 이게 아우 평소에 먹는 그거하고 안 있는 거야. 간 딱 맞아요. 아우 좋다. 살이 탱글탱글. 아 이거 진짜 싱싱한 거 아니야? 아 탱글탱글하다. 와 이게 비린 게 없는데? 맛이 별로 딱 되니까 좋은 거 같아. 아니 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비린 게 없잖아. 야. 아유 뭘 이렇게 또 예쁘게. 네. 선생님답게 한번 곱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야 계속 먹고 이거 하나씩 드시면 돼요. 어떤 거 이거요? 이거요. 아 그거 먹기 불편해. 근데 먹기 편한 아유, 부분이 이게. 맛있어. 아니 이게 너무 싱싱해가지고 살이 잘 안 빠져. 그러니까 양념 맛은 되게 너무 맛있대. 오늘도 이거지 이거. 야 컬트럴 씨 컬트럴 V 야 이런 게 그 무침 처음 먹어봤어. 살 있는 걸로 하니까 살이 이렇게 탱탱하네. 그러니까. 아우 미카엘은 어쩜 이렇게 잘 담았냐. 얘 참 먹음직스럽게 담았네. 네 이거. 멀리서 보면 약간 아구찜 같기도 하고 건드리기가 아깝다. 미카엘 이거 미카엘 거 이대로 내가 이따 누룽지하고 네, 먹을게. 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데코 해놨는데 먹기가 아깝다. 맛을 어떻게 만약에 아니야 상해, 저기서 상상. 누룽밥하고 먹을게. 그러면은 항상 누룽밥하고 차려보겠습니다. 네.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대식구도 아닌데 하루에 밥상을 몇 번 차리시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아. 늙거나 죽어도 행복할 것 같다. 계속 만들어서 먹고 또 차리고. 양파 장아찌가 밥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막 건강한 것 같잖아. 아니더라도 항상 먹을 때마다 좋아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집 밥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 그것도 엄마는 자꾸 아들
먹이고 싶어 하는데 네. 먹어주는 것도 효도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꾸 먹으라고. 엄마가 해주실까 봐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는 엄마라고도 안 불러요. 미안했어. 또 주무시게? 아니 하루에 몇 번씩 먹으세요? 커피를 언제 마셔야 되나. 밑간 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까 밑간 거 간 안 봤지? 밑간 한번 볼게요. 참 맛있게 잘 됐어.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요? 저는 심심한가 봐. 아까 먹어봤으니까. 아니야. 이거 너무 짜면 이상해. 이거 매실액 넣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다 넣습니다. 예. 혼자 딴 거 넣으신 거 있죠? 아,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까도 뭐 이거 만드시는데 혼자 또 딴 거 만드실 수 있고 몰래 넣으신 거 있죠? 빼먹은 게 있지 않나요? 빼먹은 게 있잖아요. 네? 빼먹은 게 있나요? 빼먹은 게? 네. 멍게는 먹어봤어요. 빼먹은 거 없냐고 물으니까 멍게는 먹어봤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들어. 이 얘기가 잘 안 돼요. 아유, 야, 동민아. 예, 저쪽에 이제... 있어요, 동민 쪽. 미안해, 나 이쪽으로 마음이 다 이쪽으로 동민이. 너한테 마음이 다 장동민 탁재훈. 아니, 근데 마음. 너무 오늘 잘 먹었는데 우리 또 셰프님들은 어떤 재료로... 나 궁금해. 미카엘 뭘로 할래? 아까 양파로 포란 음식 해봤으니까 양파로 하나 불가리 음식 좀 해드릴게요. 양파로? 예. 여섯 분. 저는 최 셰프. 요 셰프는 여 셰프는 이쪽이고 항상 반대로 부르시니까 아, 너 때문에 혼이 빠졌어. 마음이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최 셰프. 셰프. 네 오늘 저는 감자로 요리를 할 건데요. 아. 굉장히 오늘 스페셜한 걸로 아직 기대해 주세요. 아직 정하지를 못했나 봅니다. 감자튀김 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여 셰프님은? 네 저는 뭐 감자하고 양파가 한국에서 짜장면이 하루에 700만 그릇씩 판다고 그러는데 짜장면 맛있게 아 그래요? 짜장... 야, 오늘... 아니 지금 이렇게 배부른데 또 짜장면 야, 야 너 정말... 먹게 된다니까 저는 오늘 뭐 무조건 수술해야겠는데 그래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맛있게 한번 또 먹어봐야죠 자 우리 또 셰프님들께서 또 재훈 형하고 선생님한테 또 맛있는 거 해줄 텐데 아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오늘 제가 먼저 네.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요리를 직접 하지 않고 어? 어? 수민 대마천이 굉장히 글로벌하잖아요. 네. 멀리서 또 수민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네.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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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분이시네? 잘 나오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라심이고요. 인도 분이신데 아. 인도에서는 약간 수미 선생님 같은 캐릭터시거든요. 아. 아. 와. 아. 욕도 잘하시겠네요. 방송도 하시고 고든 램지 아시죠? 그 영국에 아, 아. 그 요리 프로에 같이 요리 프로도 하시고 요리를 잘해서 요리 책도 내시고 아, 그리고 월드 피프티 아시아 피프티라고 아. 세계 레스토랑에 아시아의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그런 아, 아. 기관인데 거기에서 인도에서 의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수미 선생님도 인사도 드리고 싶고 아, 아. 또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예뻐요. 아, 아, thank you, 아, thank you very much. 저는... Nice to meet you, 라시미. 저는 오늘 라시미한테 배울게요. 오늘 요리 뭐 해주실래요? So I have chosen a pickle recipe only because you are maestros in pickling with your kimchi. It's so beautiful, right? So I was told that the ingredient today is potato. So I've chosen to make a potato pickle. 감자로. 그러면은 뭐 어떤 거를 하실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가서 한번 볼까? 예, 네, 대성하게. 네, let's start. Should we start? Yeah, yeah. Okay. Mustard oil. So we keep this ready.
Okay, so now, so on into this we put the ginger, fresh turmeric, fennel, cumin, sesame, mustard seed, fenugreek seed, and this is Kashmiri red chili. This is a chili which gives color, more for color. Yeah, we need to grind it down. Will it grind? So this is the paste, right? And now you can put vinegar so it. First you grind it like this, then add more vinegar and keep adding. 아, 10%를 넘겨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양파 장아찌 만들 때 이거처럼. Okay, so we have potatoes which are already boiled, peeled and cut. Let's pour in this. Amchur, this asafoetida, mustard oil. So this is the oil we put the chili and the turmeric, chili, red chili powder. So because this is a pickle, we put it on there. And now we just mix this.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먹나요? 아니면 원래는 한 2, 3일 익혀서 먹나고? You can eat it, but it's better to wait for the flavor. How long time? At least for a day. Ah. And we're ready to roll. And that's the pickle. Ah. Once they try other foods and other products, once they try. Before she, I want to just tell her. Right. 어머, 약간 우리나라 젓갈을 넣은 것 같아. 어머, 어머,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맵고. 야, 매워요? 맛있어. 응. 아, 그래요? 고추가 들어가고. 절대 거부감이 없네. 아주 맛있어요. 오케이. 땡큐. 땡큐. 자, 다음은 그러면은 우리 여세프님. 여세프님, 제목이 뭐예요? 저는 오늘 감자하고 양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주재료를 할 건데요.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중국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짜장면을. 짜장면! 아~ 드디어! 이건 배워야 돼. 여경래 셰프님 음식 짜장면 나옵니다. 짜장면 만드는 거. 배워야 돼, 우리. 시원하다. 짜장면. 짜장면이 원래 중국 발음이라서 이제 중국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 발음은 짜. 짜장면.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짱은 장. 아하. 장을 튀겨서 만든 요리.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볶은 춘장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방에 아침에 가면 할 일이 없지롱 그냥. 그 주키니나 양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감자가 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자는 맞아요. 오래 걸리니까 살짝 한번 미리 삶아놨어요. 아. 그다음에 그건 뭐예요? 두부 오늘 주제에 두부도 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 좀 해놨고. 근데 은근히 짜장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양파. 그다음에 여기다가 생강을 좀 넣고요. 근데 왜 고기를 볶을 때 양파를 조금 넣으셨네요? 아, 그것도 내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이 팬들이 지금 다 코팅이 돼 있어서 고기만 넣으면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채소 같이 볶는 걸 막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밑간이 안 됐기 때문에 간장을 좀 넣어요. 아, 간장. 이 고기는 돼지고기죠? 네, 돼지고기, 소고기. 오늘 이제 돼지고기를 준비했는데 좀 바싹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볶다가. 아, 이제 들어간다.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춘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짜장면은 이 춘장이 거무스름해서 아주 시커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 재료의 맛을 좀 어느 정도 살려낸 그런 색깔이 제일 맛있어요. 아~ 많이 넣는 것이야. 그래서 많이 안 넣으셨구나. 네, 이 정도. 이 정도 사실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 그래, 맞아. 이런 색깔.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살짝 이 정도만. 지금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굴소스 조금만 넣을게요. 예.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전분 물을 풀 건데 이제 삥 둘러서 한 번 정도. 이거 이제 우리가 시켜 먹는. 그러네, 그러네, 나온다. 이제 짜장면 소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밥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렇죠, 짜장밥. 제가 이제 짜장 소스를 해놓고 그다음에 국수를 삶아서 쟁반 짜장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면도 이제 다 삶아졌다. 차갑게 해갖고 한번 비벼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것만 먹으면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된장 혹은 고추장. 아, 고추장이요? 짜장면에다 짜장면에 고추장을 넣었어요. 혹은 고추장. 뭐 두반장 혹은 고춧가루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뒤끝에 칼칼하게 조금 묻어나갖고요. 아, 고추장을 넣으면 부추도 넣어요? 네, 부추. 맞아요, 쟁반 짜장에 부추 들어가잖아요. 오, 짜장면 색깔 좋죠? 네. 와우, it looks beautiful.
다 된 것 같고. 어머. 아, 맛있겠다. 고추장은 고추장. 어머. 어우, 이 맛있어. 채소나 재료 같이 드시면 더 훨씬 맛있어. 네. It's good. It's lovely. 나중에 부추 막판에 넣는 게 이게 향이 네. 나가지고. 이게 튀긴 두부가 고기 같은 식감이네요. 어, 쟁짜 쟁짜. 쟁짜 쟁짜? 쟁짜. 허? 쟁짜. 미카엘 뭐 준비하셨어요? 저도 오늘 양파로 정통 불가리아 요리. 오늘 뭐 양파가 남아나질 않네요. 아, 오늘 전통 불가리아 음식 오랜만에 하지? 네, 이런 요리는 이름이 카바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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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르마? 요리 이름이 카바. 예. 카바르마. 카바르마. 카바르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은 돼지고기랑 양파. 고기는 안심 두껍게 큐브로. 예. 소금. 아, 소금. 후추.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 특별한 거는 무조건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뚝배기. 그래서 오늘 저희 불가리아에서 하나 갖고 왔어요. 오, 진짜? 오, 네. 진짜. 오, 이쁘다요. 불가리아 냄새 나는데? 네. 오, 양파 세 개? 네, 양파 많이 들어가요. 짝짜구리 요리사. So fun. 여기에다가 월계수잎, 파프리카. 구워서 여기에다가 불가리아 허브 추브리트라. 오레가노랑 비슷해요. 오레가노가 피자 할 때 피자 소스에 이렇게 막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레가노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돼지고기, 조금 칠리, just a little bit. 뭐예요?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오. It's gonna go to the oven. 그래서 wine, a little bit of wine. Wine. Oh.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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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아, 아 그래요? 역시. 네. 역시. 역시 미카엘. 센스 있어. 근데 먹기 전에는 어? 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날달걀을? 어? 날개나? 어? 전통이었죠? 야. 이렇게 어. 해서 냄새 아, 넣어. 아, 또 집어넣고. 아, 또 집어. 아, 뜨거! 아. 어, 뜨거! 오, 이거야. 이거야? 아. I love that cup. 지금 양파가 딴 맛을 그리고 거기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구워서 그리고 육즙이 들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같이 드시면 귀여워요. 오, 미카엘! 오, 미카엘! 오, 미카엘! 오, 미카엘! 오, 웬열이니? 어, 진짜? 약간 습 같... 야채 숲 같은 맛도 있고 맛있다.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야. 나. 어. 아, 나 근데 말할 때 뭐 향 그거 뭐 그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그거 아니네. 어우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숲에서도 이 양파 숲이 되게 오래 해야 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맛있네. 나는 양식 먹을 때. 이 양파 숲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비주얼은 아까 양파 숲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어우. 어우.